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안녕하세요, 문화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옆구리랑 복부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상체 스트레칭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옆구리랑 복부를 스트레칭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옆구리 그리고 복부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 스트레칭 영상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옆구리 복부 스트레칭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매트를 깔아주시고 무릎이 아프지 않게 폭신하게 받쳐진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 간격을 만들어주실게요. 그대로 양팔 벌려서 좌우로 나란히 하시고요. 가슴보다 갈비뼈 튀어나오거나 배꼽 풀리지 않게 엉덩이랑 복근을 계속 꽉 조이고 계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옆구리 구기시면서 쭉 내려갈게요. 엉덩이가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른 손가락까지 바닥 터치해서 깊숙하게 옆구리 늘려주실게요. 다시 올라갈 때 숨을 마시고 내쉬면 왼쪽으로 갈게요. 엉덩이랑 복부 조이는 힘을 계속 주셔야 좌우로 움직일 때 허리 뒤가 아프지 않아요. 자, 10번 갈 거예요.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구리 구길 때 복부 더 조여주세요. 여섯, 엉덩이 계속 앞으로 밀어내는 힘. 네 번 더, 일곱. 올라갈 때 옆구리 힘 들어가고 내려줄 때 옆구리가 시원해진 느낌으로 두 번 더, 아홉. 자, 마지막 열, 쭉 늘려주세요. 다시 올라오고, 자, 이번에는 밑으로 찍었던 손을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좌우로 움직여주실게요. 열 번 오른쪽부터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힘주고, 여덟, 엉덩이 쪼아주세요. 아홉, 마지막, 열, 제자리로 그대로 손 차렷. 자, 이제 다리 사이를 붙여주시고요. 양팔을 만세해서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엉덩이 실룩, 그대로 엉덩이를 바닥에 터치. 다시 마시면서 허리 늘려주시고요. 내쉴 때 오른 옆구리살을 꾹 여서 왼쪽 옆구리 쭉 찢어질 듯이 강하게 당기는 느낌으로 더더더 늘려주실게요. 자, 호흡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오른손바닥 힘으로 왼쪽 팔을 뽑아내듯이 더 쭉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팽팽해지는 옆구리 더 집중, 넷. 자, 마지막에 좀 더 당길게요. 다섯, 쭉쭉쭉. 한 번에 복부 힘 올라갈게요. 좋아요. 손 반대로 잡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엉덩이 실룩, 바닥에 살짝 내려앉을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왼쪽으로 옆구리살을 꾹 꾸겨서 오른쪽 팔 겨드랑이 등 옆구리까지 더 옆측면 라인을 쫙 늘려주세요. 다섯, 넷, 세.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만 해주셔도 일주일 뒤에 보시면은 눈에 띄게 허리 라인이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하나, 좋아요. 다시 엉덩이 복부 힘 주시면서 올라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복부 앞쪽을 좀 더 늘려주실게요.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주세요. 다리는 매트 넓이 정도로
크게 넓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마를 냈을 때 내렸을 때 양손을 뺨 옆쪽 라인에 맞추시고 손바닥도 매트 넓이로 벌려 주실게요. 자, 허리 쓰지 않도록 엉덩이 꽉 잡아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랑 복근의 힘을 풀어주시면은 엉덩이가 올라가시면서 허리가 많이 꺾이게 돼요. 그러면 허리를 짓누르게 되기 때문에 복부를 당기고 엉덩이 조여주시고요. 손바닥은 땅바닥을 계속 밀어주셔서 겨드랑이 꽉 조으세요. 어깨 으스런데요. 유지, 하나, 둘.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으로 수축되어 있고 많이 안으로 굽어져 있는 말린 복근을 펴주는 데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세요. 다섯. 복근 운동 하고 난 후에 해주셔도 좋지만 선천적으로 등이 많이 동그래지고 복부를 앞으로 많이 구부정한 자세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자주 해주시면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두 번 더. 마지막. 네, 천천히 복부에 힘 주시면서 배꼽부터 차례대로 내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내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몸의 앞쪽 전체를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복부 앞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다리를 이제 골반 넓이 간격으로 살짝 좁혀주시고 양손으로 뒤로 보내서 두 발등을 잡아주세요.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다리와 팔을 천장 쪽으로 후 쭉 밀어내실게요. 마치 내 몸으로 활 같은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고요. 엉덩이 조이고 숨쉴 때도 복부에 힘을 받쳐주실게요. 자, 다리를 천장으로 계속 들려고 하시면은 손이 딸려가면서 굽은 어깨가 더 뒤로 열어지게 돼요. 말린 어깨, 굽은 등, 단축되어 있는 복부까지 스트레칭, 허벅지 앞쪽도 3초. 2초. 하나. 좋아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손발 풀고 편한 쪽으로 뺨을 대고 툭. 휴식 한번 해주세요. 깊게 코로 숨 마셨다가 입으로 한 번 더 내쉬어주실게요. 좋아요. 자, 양손 가슴 옆에 바닥을 짚고 그대로 밀어내서 기어가는 네 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부도 스트레칭되고 척추도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네, 고양이 자세를 해볼 거예요. 어깨 밑에 손목 위치에 맞추시고 무릎도 골반 넓이 벌려주세요. 숨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배꼽을 바라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자, 등뼈가 동그래지면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목을 자꾸 짓누르시면 어깨가 또 움츠러들어요. 귀랑 어깨 사이는 계속 멀어지게 해주세요. 마시고 이번에 내쉴 때 시선 턱끝 들어서 천장 보고 복부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다시 내쉬면서 알파벳 C 모양. 마시고 내쉴 때 S컬. 시원해지는 복부. 또 내쉬면서 등허리 뒤가 스트레칭 되게 쭉 밀어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좋아요. 자, 이제는 옆구리 그리고 복부 앞쪽도 펴주셨는데요. 뒷구리 쪽도 스트레칭이 같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다리 한쪽 펴주시고 왼쪽 무릎은 접어 엉덩이 한번 실룩. 그대로 피고 있는 오른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줄게요. 자, 양팔 좌우로 뻗어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방향으로 복부의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 비트는 동작을 다섯 번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배 힘 주셔야 허리 안 다쳐요. 다섯 개 시작. 둘, 셋. 몸통이 같이. 마지막 정지.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왼쪽 뒷구리가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팔을 만세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으로 오른 발바닥을 잡고 왼쪽 등 라인과 옆구리 그리고 뒷구리가 자극이 올 때까지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더 깊게 상체를 낮춰주실게요. 자,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배꼽의 힘 계속 유지하고요. 왼손이 멀리 더 가져가서 왼쪽 손으로 내 왼쪽 팔과 왼쪽 뒷구리를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배와 가슴에 오른 다리 허벅지에 더 밀착될 수 있게 마지막 자 거기서 왼손으로만 오른발 잡아주시고요 발가락까지 안 닿으시면 종아리나 무릎 잡아주실 거예요 자 오른발을 등 뒤로 쭉 밀어내서 오른팔로 뒷짐을 지고 최대한 옆구리 비틀어주면서 시선도 뒤쪽을 바라보세요 셋둘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밀어내듯이 하나 더 그대로 상체 다시 올라오실게요 자 반대쪽도 다리 바꿔서 또 해볼게요 생각보다 하고 나시면은 등허리 전체가 다 시원하실 거예요 엉덩이 실루 왼발끝 당겨주시고 양팔 늘려서 왼쪽으로 척추 비틀기 다섯 번 시작 둘 배 힘주고 네, 가슴이 왼쪽을 받다가 마지막 정지 자 이제 양팔 만세해서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멀리 낚싯줄을 던지듯이 보낼게요 가능하신 만큼만 손이 닿는 위치에 손을 내려주시고요 좋아요 자 발바닥은 계속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꽉 잡은 오른손이 더 왼쪽으로 당겨질 수 있게 오른손가락 방향으로 뒷구리가 잡아 당겨지는 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오른 무릎 더 눌러주셔야 스트레칭이 돼요 다섯 넷 셋 오른쪽 엉덩이는 계속 따라오지 않으려고 눌러주고요 둘 복부 힘 꽉 누르면서 하나의 상체를 좀 더 바닥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살짝 들고 이제 오른손으로만 발 또는 안 닿으시면 종아리나 무릎을 꽉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왼팔을 뒤로 쭉 회전시켜서 가능하신 분은 뒷짐을 질게요 자 시선은 뒤를 보면서 오른손바닥으로는 왼쪽 팔을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있다는 힘을 주면서 더 상체를 비틀어 주셔야 돼요 셋 마치 두 가슴이 뒤쪽 벽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까지 더 비틀려고 해요. 둘 마지막 하나 네 천천히 손바닥 긴장 풀면서 상체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잘하셨어요.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뒷구리 그리고 척추, 복부, 옆구리까지 몸의 중심이 되는 복부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복부 운동 하시고 나면 무조건 꼭 해주셔야 복근선이 더 가늘어지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척추가 많이 뻣뻣하신 분들도 자주 해주시면은 허리가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And I know, and I know, and I know I'm right now. We can change anything.